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하는 현아의 랭킹 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로 수입하지 못해 정식으로 방영하지 못한 특촬물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소개를 듣고 여러분들 오늘도 투표창에 투표 쪽쪽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 첫 번째입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26번째 작품인 인풍전대 허리킨저입니다. 사람도 모르게 세상도 모르게 그림자가 되어 악을 쳐부신다. 작간절하는 악당과 싸워나가는 닌자 견습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2022년에 20주년 기념으로 V시네마 프리퀄 후속작을 제작할 정도로 슈퍼전대 시리즈에선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미방영했던 이유는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지 않아서인지 본편은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극장판만 따로 제작한 경우가 생겼고 다른 시리즈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부분을 현지화하여 그대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국내에서 상영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작품이요? 뭔가 닌자 좀 생소한 것 같긴 해요. 아 진짜요? 와 진짜 못하겠다. 우리 일본은 정말 닌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루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이런 거 손동작 따라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니 아니 못해 못해 너무 어렵더라고요. 따라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 두 번째. 2009년 슈퍼전대 시리즈 33번째 작품인 사무라이 전대 신킨저입니다. 영주와 가신이 관계가 성립한 현대판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로 단단한 구성과 괜찮은 퀄리티의 등신대 액션씬은 전통적인 시대극의 액션을 그대로 차용해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한국에 미방영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사무라이 컨셉과 외색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수입이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작중에 등장하는 적 세력인 외도중의 행적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살인광인 후와 주조나 기녀 우스카와 타이유, 지옥을 보여주겠다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시지가라노 아쿠마루 등 이게 어린이 드라마에 맞는 전개냐면서 댓글이 나왔을 때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에 출연하면서 한국에선 편집 없이 방영되고 파워레인저 블레이드 포스로 개명됐는데요. 만약 이 작품이 국내에서 상영했다면 어땠을까요? 참 봐라 봐라. 어 노래 벌써 중독성 있는데? 네. 첫인상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저 가면 모양을 굉장히 잘 바꾼다. 어떻게 저렇게 그 컨셉을 잘 살려서 이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아 지금 보니까 저 또 한자로 저렇게 했네요. 전 전작들이 더 좋았다. 사무라이랑 과일이라고요? 너도 충분한 거 같아. 어, 너 벌써 충격적인데?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 세 번째입니다. 2013년 헤이세이 라이더 2기 다섯 번째 작품인 가면라이더 가이무입니다. 본작의 컨셉은 사무라이, 과일이며 스스로가 믿는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그야말로 가면라이더 전국시대 모티브로 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가이무가 선행 등장하는 가면라이더 위자드의 스페셜 에피소드가 정상적으로 방영되어서 가이무의 국내 방영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역시 외색이 강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방영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가이무 다음 작품인 드라이브를 앞당겨 국내에 방영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만만찮게 외색이 짙은 수리검전대 닌닌저가 파워레인저 닌자포스라는 제목으로 국내 방영이 확정되자 일부 국내 가이무 팬들은 배신감을 얻었는지 이러면 대체 가이무는 왜 불발한 거냐? 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국내에서 상영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사무라이랑 과일을 진짜 합쳤네요? 아 잠깐만 어떻게 했지?
진짜 어떻게 이제 할 게 떨어진 거 아닐까요? 어떻게 어떻게 오렌지가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과일들도 저렇게 변신하나요? 네. 어떻게? 둘이 아니야? 도토리고요. 도토리가 과일인가요? 몰라요. 어떻게? 어떻게? 파워레인저는 뭔가 특유의 그 감성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더 멋있고. 근데 이거는 살짝 할만한 살짝 우리 제작자분이랑 진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대 좀 하시죠.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 네 번째. 2020년 슈퍼전대 시리즈 44번째 작품인 마진전대 키라메이저입니다. 키라메이스톤과 동명의 반짝이는 정신 키라 멘탈을 가진 5인의 전사가 세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요동군으로부터 희망을 지키는 작품인데요. 키라메이저는 특이하게 외색이 짙은 작품도 아닌데 국내에서 미방영된 이례적인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2020년에 국내 방영될 것으로 보였던 기사령 전대의 류소호절을 2019년에 앞당겨 한일 동시 방영하면서 2020년에는 슈퍼전대 국내 방영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되었는데요. 다이소 소울대와 마찬가지로 키라메이저를 동시 방영하느냐 아니면 루팡 vs 패트를 방영하느냐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14일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쾌도전대 루팡 레인저의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완구 정발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미방영 불발이 되었고 이후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해 키라메이저는 국내 방영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내 슈퍼전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켄저를 제외한 전작들의 국내 방영 사례들과 국내 방영에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반드시 국내 방영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 갑자기 애들이 좀 심플해졌네요. 안타까운 경우. 아, 진짜. 전 차라리 그 오렌지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거는 종지고 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국내에서 꼭 보고 싶은 특촬물 네 가지 같이 만나봤는데요. 잘 보셨죠? 저처럼 같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있다면 저희 커뮤니티 댓글창에 들어가셔서 꼭꼭 댓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